정신겜. 쓰레기 겜. 유독가스 보스 육각령이니까 써야겠네요. 아니 저도 맵 반사신경은 왜 맨날 나오지? 왜? 지워버릴까? 갓박치. 킹독 갓스 맹독 탈출군 공포 제발 제발 빨간 거 나오지 마라. 제발 우어 나오지 마라. 안 돼. 쓰레기 사실 녹방입니다. 아니 집중 아까 나와야지 임마. 아까 나와야지. 아니 팽이 짓고 집중 나오라고 할 때 절대 안 나오더니 그지 같은 거. 에이 게임이요? 이게 너? 이게 이냐 게임. 반사신경 있으니까 넣어볼까? 와 무력화가 와. 색 나오는 거는 모드입니다. 갓잼 체력 1이라도 소중히 해야지. 근데 왜 여기서 턱벌레 한 마리가 나와? 내가 물음표를 그렇게 많이 봤나? 괜찮? 돈을 아끼기보다는 괜찮은 생각했지. 아까 팽이 할 때 이렇게 아주 나오지. 13, 19
참 집중 강화해야 되나? 반사신경 강화했나? 반사신경이 집중보다 먼저 강화돼야겠죠. 아 참만 육감형 화상 노사 씨. 유독가스랑 깻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되겠지? 아이고 돈 다 썼는데 첨탑은 언제나 이런 식이야. 냉독 빨리 돌리면은 육강력은 잡을 것 같아. 연타 패턴은 규즈비로 막으면 되고. 대갑축이 잘 돼 있어서 마음이 편안한데 이번 턴에 규제비 빼고 아이 돌지. 욕봐. 아들 빠따 조슈바. 아씨 아스트롤 한 믿어볼까? 차라리 이럴 땐 3장 주지. 그래도 트롤랩의 정도면 상당히 좋다. 또 속냐? 그렇게 속고도 또 아이 뭐야 이거. 아 뭐 좋은데 손에 좋은데 대갑축 엄청 잘 돼 있는데 이거 대단돈 하나 나오면 떡상 아니냐. 전략가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전략가 그지 전략가만 나와도 이거 덱 엄청 좋아지겠는데. 킹금 대단한 특 딱히 나올 생각 없음. 처음엔 그냥 썩은 고구마 닮았다고 붙은 별명이었는데 이젠 진짜 고구마처럼 숨이 턱 막히게 하네요. 아이 아 왜 수비 안함? 아야 괜찮아 일체력 손해봤으니까. 연금 작도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는데 이제 집중만 강화하면 되나? 덱빌딩 거의 다 했네. 고개 하나 더 쓸까?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집중 강화하고 뭐지 요지? 역시 타격 지우면 되나? 맹독을 하나 지울까? 고민되네. 타격 지우자. 탈방에서 신성. 전략가 없으면 걔도 이거 순환될 된다. 안 돼. 너무 슬프고. 그 다음에 고개 강화하면 되지. 변이? 변이? 변화? 변화? 수비 맹독? 와우, 대갑축 더 됐다. 지금 대갑축 엄청 잘 됐네. 거의 대기 어? 이거 어? 응? 어 이마 어? 압축 장난 아님. 나 왜 돌진 버렸지?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전략가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진짜 터지는데. 게임 다 한 건데. 지금도 사실 무한히 아, 안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전략가 하나만 나오면 바로 터진다. 일단 집중 강화해서 이득 손 봐야겠고. 집중이랑 고개만 강화해도 훨씬 세죠. 지금 덱에서 진짜 전략가 나오면 바로 게임 터진. 플래그 물음표에 돈 나오는 이벤트 없지. 해봤자 찰싹. 일반 모바일 갈까? 일반 못 가서 전략가나 찾자. 아, 이거 진짜 도박집까지 진짜 완전 대박인데. 아이씨, 작돌 못 뽑네. 이번 턴에는 저거 태우고 다음 턴부터 핸드 쭉 늘려서 고개 반사신경 버려서 다시 반사신경 먹고 집중으로 또 반사신경을 뽑는 거임. 전략가 있으면 진짜 이거 무한인데. 바로 무한인데.
지금도 무한인가? 여기 대단원 나오면은 사일런트 종결되긴데. 밧줄 벽댁. 아씨, 어드세를 잡고 있어 이래서. 아무튼 지금도 엄청 센 덱인 건 맞다. 예비, 야 예비 받아 주실까? 아닌가, 놓지 말까? 예비 없어도 돌아가니까 필요 없겠지. 꼭 있어야 되는 카드만 넣는 게 맞지. 아씨, 선택받은 자 때문에 첫 턴에 애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해도 첫 턴엔 안 될 건데 저렇게. 그러면 이제 고생문 열리는 거지. 괜찮도 못 샀지. 돌겠네. 이걸 선택받은 자가. 근데 어쨌든 보스한테 안 맞을 덱이니까 여기서 좀 전 좀 꼽아도 될 것 같아. 보스한테 맞을 덱은 아니니까. 프리탄 필요 없겠죠. 어씨, 프리탄 에반 것 같은데. 전략가만 있으면 심장도 그냥 제비 돌리면 되잖아요. 굳이 다음 턴으로 넘겨야 될 이유가. 3 카드카. 소멸 카드 다 지워야 좋아할까. 근데 좀 답답하긴 하다. 되게 전략가 나오면 그냥 딜카드 팍팍 쓰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없어. 대단원 있으면 이제 진짜 덱빌딩 끝나는 건데.
준비전투 뜰까? 필요없어. 대단원 아니면 필요없어. 괜찮이나 고개. 고개. 괜전같이 탐턴 보는 카드가 필요할까? 야, 대다돈 가차 간다. 대다돈 가차. 아씨. 필요 없고. 아, 저거 ESC 눌러서 취소 가능합니다. 개꿀팁. 규칙비가 안 타서 안 돌아갔구나. 지금도 무한은 무한이지. 근데 너무 답답한 무한이지. 달팽이 잡을 때도 이딴 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 굳이 전략가 없어도 되겠는데. 덱을 보니까 달팽이는 어떡하지? 달팽이는 진짜 저거 있어야겠는데. 달팽이는 뭐 있어야 되지? 발돌림 있어야 되나? 발돌림? 공중제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발돌림 있으면 땡큐고. 아, 이거 돌리는 거 왜 이렇게 귀찮냐. 달팽이 어떡하지? 달팽이 어쩌지? 아, 뭐 어쩌지 어쩌지 해봤자 결국 필요한 카드 안 나오면 죽고 끝인 건 맞은데. 한 80까지 쌓으면 되나? 그러면 제가 반사신경 가져가야 되나? 반사신경 주기는 좀 아까운데. 이러면 집중 가져가네. 이러면은 무력화나 맹독 가져가겠구만. 갖고 가십시오. 퍼펙트. 딴딴딴딴딴딴. 아, 달팽이 어떡함? 악몽? 잼몽? 악몽 연금 가능. 아가드. 능지요? 능지가 달팽이한테는 좀 그럴텐데. 12스택 다 쌓아도 꼴랑 24뎀이라서. 아, 물론 없는 것보단 나은데. 결국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달팽이밖에 없는데. 심장도 제비 강화면 잡을 거고.
폭주나 악몽인데. 창방은 원턴 킬이죠. 사막에서 카드 두 장 더 지울 건데. 창방은 원턴 킬이고. 대단원 어디 가냐? 돌진 지우면 되나 이 덱에서? 아니면 생존자 지울까? 아, 지금 지울 게 아니고 폭주 악몽인데 폭주 집어넣으면은 폭주 연금, 폭주 아드, 폭주 맹독까지 되지. 폭주 제비도 되고 폭주 집는 게 낫겠다. 연 삽극혐인데 진짜. 야 어떻게 그지 같은 거만 어? 그나마 반구가 나은가? 이거 진짜 넘기기 할 만한데. 넘긴다. 아니 뭐야 이게. 엿간데. 쓰레기겜. 이제 덱쭉 돌리면 되죠. 근데 덱은 센데 너무 덱이 사람 귀찮게 온다. 아 언제 얘들 다 잡어? 야 대단원 빨리 안 오냐. 잠깐만. 아니 이거 나 지금 약간 게임하기 싫어졌는데. 아니 어느 세월에 이것들 다 잡고 있어? 게임이냐 이게? 이게 일이냐 게임이냐? 보스물도 별 그지 같은 거 나오고. 아니 진짜 야 잠깐만. 아니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이게 뭐야. 쓰레기겜. 폭주부터 바로 강화해야겠다. 폭주 강화하고 폭주 집중하면은 조금 빠를 거야. 이것보단 빠르지. 먼지 거리를 해도 이거보단 빠르겠지만.
30대리지 나같이.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뱀녀 만나면 또 한 시간 싸우겠네. 마무리 있을까? 아 근데 또 이거 넣으면 말린단 말이야. 돌아버리겠네. 유튜브 제목 지금까지 이런 미라클은 없었다.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머머리 만나면 대단원 돌겠네. 진짜 어떻게 보스물이 그 세계가 나오지? 아니 뭐 초커 나왔으면 초커도 걸렀겠지? 아씨 헛소리하다가 놓쳤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 하나 넣으면은 무한히 깨져요. 빨리 잡으려다가 무한 깨지면은 진짜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딨어. 넣을 수가 없어. 커피는 집었을걸요? 무한덱 특 신체적으로 힘듦. 아 놀림. 아 그냥 이긴 걸로 쳐주면 안 되냐.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언제 잡고 있어. 야이씨 썰엔 쳐 임마. 얘네들 첫 턴에 못 잡으면은 저거다. 화상 들어온다. 일단 이번 턴에는 화상 패턴 없는데. 진짜 이거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빨리 돌릴 수도 없어. 대다도 내 소중함.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서 핑핑이 만나고 죽을 것 같아. 그게 너무 날 아프게 해. 그냥 마무리 넣을까? 짜증나는데. 그냥 딜카 하나 더 넣을까? 솔직히 역같아서 못해보겠는데. 하나 넣을까 그냥? 어? 무한이고 나발이고 그냥 넣을까? 능지처참. 진짜 능지 넣어야겠는데 이거? 아까 왜 내가 능지를 걸렀을까? 프레츠. 아까 프레츠 한번 나왔었는데. 모두 강화. 모든 카드 강화. 강화. 해보자 쉰. 달팽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달팽이만 아니면 올포팩이지. 폭주, 놀림, 아드, 제비, 견전 강할 거 많은데요. 상남자식. 아니 강할 거 많은데. 폭주 연금도 한 갑시다. 그래, 이게 폭주만 강화돼도 훨씬 편해. 아, 솔직히 나 손가락 피곤해서 눌렀습니다. 개꿀. 아니 아까에 비하면은 훨씬 편하죠. 아까 어떻게 했어? 편해져도 여전히 엿같긴 한데. 아니 빨라졌잖아요.
엄청 빨라졌는데? 지금 한 3배 빨라졌는데? 대기? 아니면 내 체감 시간 때문인가? 강화된 폭주와 함께 조금 더 격렬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어듀 매연. 아, 환경오염 되겠네 이거. 답답해 뒤지건데 진짜. 이게 덱이냐? 내가 그리사인가 게임이냐? 이 정도 되면은 어? 대단원 재단에서 어? 한 개 선물해줘야 된다.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총매요? 야, 총매다. 아, 근데 총매다 오면 또 말릴 위험 생기는데. 아, 됐어. 닥치고 넣어. 게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좀 덜 빡치겠지? 고개 총매 있으니까. 야, 님들 저 총매 넣어. 부럽죠. 그래서 커신 포션을 들고 다녀야 돼. 아, 근데 이제 총매 나왔으니까 달팽이 물론 졸라 빡치겠지만 그래도 좀 낫겠다. 야, 없는 거보단 100배 나지. 그러면 지금 도름 안 하고 빠른 모드 그거 급까지 끼면 5,000원. 아, 좀 그런데요. 안 돼. 악마의 속삭임. 폭했다. 아, 폭수 있으니까 훨씬 낫네. 5,000원도 언제 시? 끝까지 깨면? 끝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왜 사람들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인가? 네, 만 원이다. 껐다. 어, 제거합니다. 아, 제거 개이득이지. 근데 뭐 지우지? 돌진? 돌진을 줄까? 생존자를 줄까? 돌진이 난가? 어휴, 세상에. 와! 알람 드릴 테니 다시 빠르게 해주세요. 아, 맞아요 여러분.
정신 건강에 이렇게. 아이고 렐링님 감사합니다. 보석 상이 70달러 이득. 아 감사합니다. 바꾸어 가자고요? 아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지. 맹독 촉매 발돌림 죽죽죽도 지워도 되긴 한데 돌진 지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아 다행이다. 나 이거 하다가 쑥 터져서 사망할 뻔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체로 죽을 뻔했네. 직관적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궤도로 반수 신경 버리고 대기 일단 두꺼워서 조금 오래 걸리긴 해. 물론 별 상관없지만. 야 포션 진짜 좋다. 야 잠깐만. 그래도 적없다. 다행이다. 이게 확실히 대기 두꺼워서 좀 말릴 소지가 있어. 충분해. 근데 뭐 달팽이만 아니면 잡지 않을까? 폭주 집중, 폭주 고개한 다음에 폭주 맹독 촉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참 쉽죠? 전략가 나오면 넣어야 되나? 넣어야겠죠? 폭주 맹독 궤도 돌리고 폭주 맹독 촉매 이렇게 합시다. 아 편한 겁나 빠르잖아. 폭주 집중 폭주 고개 저건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자 집중 폭주 제비 끝. 달팽이는 포션 써서 어떻게든 잡읍시다. 폭맹촉으로 200 정도 하면 되니까 9배지 그러면. 산풀도 좀 땡기긴 한다. 위장크림 아무 효과 없는데. 엘리트 두 마리 상점 하나를 볼지. 그러니까 불을 하나 더 볼지 상점을 하나 더 볼지 차이지 지금. 상점에서 제거하는 거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할 거야. 불은 저거 그러네. 어차피 위에서 하면 되는구나. 포가드까지 하고 아드 강화된 것도 진짜 좋아. 근데 진짜 밑작업 오래 걸린다. 물론 달팽이만 아니면 그냥 다 잡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스피드 없이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휴먼?
사탄 1패. 잔인한 사람들. 심장은 질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달팽이가 지금 문제죠. 9배, 27배인가? 총매, 폭주 총매 9배지. 9배면은 9로 나누면 대충 20 넘기면 잡는구만. 킬각이잖아. 폭맹, 폭맹 촉하면은 달팽이 잡을 수 있지. 아니 여기서 멤버십 카드를 줘요? 이거 살만한가? 멤버십 베더런 킹너지. 단투 지워도 되겠지? 답답해 뒤지겠지만 일단 거의 다 했다. 제가 패스트 모드 끄고 있으면은 난 아마 속 터져서 병원 갔을 거야. 대단한 특 없음. 이렇게 세고 엿 같은 덱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 왜 머머리 앞에? 아, 나 약간 방금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수했네요. 전문성 8장 드로우 갓 카드였는데 너프 먹었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없네. 제가 지금 폭맹 속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잡은 거잖아.
달팽이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거 혹시 하이랜더인가? 하이랜더네. 덱도? 허. 숟가락. 숟가락 쓰면은 연금, 아드, 촉매 쭉쭉쭉 빼고 이득이긴 한데. 아니야, 제거나 하자. 생존자는 필요하겠지. 뭐지 우지? 마름 세줄까? 쭉쭉 지우기? 아, 다음 층에서 제거 못하는구나. 뭐 다음 층은 포션 사든가 하지. 무력화? 그러네. 그러네요. 왜 무력화를 살려두려고 이제? 워낙에 갓카드니까 이거 예상을 못했네. 소멸 카드는 일단 웬만하면 놔두는 게 좋으니까. 카카 어차피 원턴 킬이기 때문에. 파워 카드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포션은 웬만하면 달팽이에서 씁시다. 달팽이가 제일 위험하니까. 야, 근데 되게 파워카드 너무 많다. 야, 이거 파워카드 쓰는 거 왜 이렇게 쫄리냐? 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갓덱이긴 하다. 이러면 다음 턴에 잡죠. 작은 카카도 굳이 살려둬야 될까? 뭐 죽을... 아이 뭐야. 작은 카카 살려두자. 카카 부활하면 맹독 졸라 써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대충 맹독 걸고 폭주 제비 돌아야죠. 이렇게? 아, 근데 졸라 귀찮긴 하다. 작은 카카 잡을까? 이 덱의 제일 큰 적은 지루함이네. 마름새 힘 올라가는 거 귀찮아서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쓰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전략가. 가까. 아이들 향로. 향로도 챙겨야겠죠. 달팽이 나오면은 향로 안 챙기면 후회할 거야. 조금은 빨리 돌리자. 달팽이면 오스택이 나으려나? 근데 달팽이도 패턴 랜덤이라서 뭐가 좋다 딱 찍을 수 없겠네요. 22 곱하기 3 한참 돌려야 되네. 이럴 거면 말없이 안 쓰는 게 낫을까? 안 썼으면은 좀 덜 올려도 됐을 텐데. 왜 난 이딴 덱을 짜서 셀프 고문을 받고 있지? 아, 왜 또 연타 패턴이야. 나 돌아버리겠네. 야, 단타 쳐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래. 2분만 1600시간 동안 궁금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빠른 모드를 보자고 했다니 죄송했습니다. 예, 제가 이 한판을 1600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아씨. 다음부터 향로죠. 폭주 맹도 그렇게 합시다. 혹시 폭주 빠졌나? 안 빠졌지? 어. 야, 왜 견전 안 뜨냐? 버그, 아, 떴구나. 미안. 아니 뭐 못 깰 것 같긴 하네요. 이제 풍맹촉하면 잡잖아. 아, 내 말 맞지? 자, 계산해 봅시다. 14. 14 더하면은 33이지. 33 곱하기 9하면은 잡았지.
허허, 이거다 보거라. 태평이 허접세. 와우, 2632 창방패 퍼펙트 되죠? 간만에 고득점 하는구만. 자명 카드 봐야 돼. 꺼져. 제거 못함. 딩바 발놀림 넣을까? 아, 하이랜더 깨지는구나. 안되겠다. 하렌 합시다. 파워포션에서 유령의 영상 이런거 찾아볼까? 아, 상점주인 못죽이나 저런 채팅.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확실히 흔한 채팅인데 왜 이렇게 유화감이 느껴지지? 너무 폭력적인걸? 연금 필요없고 죽죽죽 필요없고 마름새 필요없고 고개쓰고 폭주 집중 제비까지 쓰고 그죠? 상점주인이 보통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졸라 세죠. 리듬 돌죽도 상점 주인이 노래 사람. 이제 뭘로 잡냐? 아, 폭주 맹독밖에 없네. 나 다 지워가지고. 야, 진짜 다 지웠어? 어쩌자고 이렇게 덱 잡았어요? 아, 뭐 깨면 그만이지. 덱을 어떻게 이렇게 짰대. 근데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중노동인데 진짜. 그래도 이제 다 왔잖아. 이제 저거만 생각하자. 고득점 할 생각만 하자. 다 왔으니까 받을 성적표만 생각하자.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화상 총알 배송되면은 아우씨 위험했나?
안 위험했나? 심장전에서는 한 턴 쉬어가야 되지. 그래서 프리탐이 약간 아쉬운 구석은 있는데, 이번 턴에 저거 잡고, 저 뭐냐, 향로 맞춰 가면은 딱입니다. 편지칼 너무 좋아요. 스킬포션에서 흐릿함 찾기? 파워포션보다 스킬포션이 나을까? 파워포션이 낫겠지? 발돌림 이런거 찾으려면. 빅 편지 칼맨 걔도 필요한가? 걔도는 포션 있어. 발놀림! 아이 젠장. 연금은 저거랑 같이 씁시다. 폭주랑. 어차피 보스전 퍼펙트 다 했지? 맞아도 되지. 그래도 맞는 건 좀 싫지만. 폭맹촉도 싹 다 써도 되는구나. 여기서 폭주 집중 고개 한 번 더 돌리고, 진짜 갓대기잖아. 폭주 연금 슬슬 다 태워갑니다. 이럴 거면 눈방구 해도 됐을까? 아무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기다긴 여정이 끝나간다는 거지. 그게 너무 좋다. 편지칼 살인마. 총맹 두 번만 해도 되죠. 총맹 두 번 하고 바로 총매에 넣으면 돼. 폭소. 그럼 이제 딜은 다 챙겼고 나머지는 향로가 알아서 해줄 거야. 자 이제 해야 될 게. 아 이번 잠깐만 이번 턴에 아 꼭 내 턴만에 잡을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면은 뭐 들고 가지? 폭주 제비 들고 와야 되지? 오케이 4달러. 아 세 장 아씨
저는 빠가입니다. 폭주 생존자를 가지고 왔다. 아, 세 장. 아씨. 아, 그냥 넘어갑시다. 아,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한 번의 피격도 용서하고 싶지 않다. 해냄. 내가 해냄. 세 장. 이번에 세 장. 해냄. 이김. 퍼펙트 임.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1시간 16분.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역대급 강력한 덱인데 역대급으로 피곤했다. 개 피곤하다 진짜. 손발이 저리고 혈액이 순환이 안 돼. 3482점. 엘리트 영웅 5개. 2막에서 대기 구려서 엘리트 못 잡았다. 하이랜더 오버킬 콤보 하트브레이커 완덤까지. 미라클 폭촉촉 갓덱. 갓덱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갓덱이 아닌가봐. 대단원. 대단원보다 폭촉촉이 낫긴 하네.